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차량에 충격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등 부분에 형성된 손상 흔적은 노면에 의한 손상 흔적인데요. 이거 외에 차량에 의해서 형성된 손상 흔적이 있는지, 차량에 페인트가 부착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타이어에 충격이 되어서 역과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 흔적이 있는지, 이 바깥쪽에 보았을 때는 사실상 유관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뒤집어서 보다 보니까 피해자의 그 안쪽 부분,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보이네요. 이런 흔적은 차량의 타이어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이고요. 지금 이렇게 굵은 선들은 보통 저희가 그 트레더라고 하고 있고요. 이 얇은 선들은 사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량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피부가 이제 그 약간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차량의 어떤 요철 부분에 그 피부가 다 들어갔을 때 메꿔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나중에 법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면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과연 보행자를 충격을 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많이 부인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명확하게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의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하부에 어떤 손상 흔적이 형성되어졌는지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복에서 보이는 걸 보면 사고 당시 이 피해자는 구동하는, 진행하는 차량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역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위쪽으로 복부 쪽으로 이제 차량의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피해자분이 사망한 사람들이 어떤 망자의 어떤 죽은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겁나고 무섭고 뭐 이런 두려움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넋을 달래줄 수도 있다, 억울함을 우리가 밝혀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름 보람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일을 시작할 때에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저 스스로도 조금 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